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의 곁을 떠나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슬픔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애도와 흐느낌 속에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오늘 이렇게 30주기 추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많은 말과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고 어떤 대통령이었는지를 잘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0주기를 맞아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지난 5천년 동안 이어져온 가난과 패배의식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우리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꿈이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셨고 과학기술을 중시하셨고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철강과 기계, 조선, 전자, 화학, 자동차 같은 산업을 모두 갖춘 나라는 불과 몇 나라 없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100년이 넘게 이룬 것을 우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아버지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바였기에 아마 하늘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며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역경을 같이 이겨낸 훌륭한 우리 국민들이 계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그토록 노력하셨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격을 높여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애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찡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선진국으로 만드는 길이고 진정 유지를 제대로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꿈이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계시기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